아무튼 요번에 또 이태원을 나갔어. 또 토요일 날 이태원 나가서 처음에 미니바 찍고 어우. H스타랑 클럽 순회를 했어요. 재밌겠다, 클럽. 재밌었어. 술도 뒤집어지고 먹고. 요즘에 핫한, 그러니까 내가 아는 클럽들이 다 없어졌더라고. 트랜스는 물론 있지. 팬들도 많이 만나고 다 많이 알아보지. 알아보고. 근데 저 미니 언니 김밥 먹으러 한번 진짜 가보고 싶어요. 너무 맛있겠던데. 아, 그래가지고 김밥을 시켰어, 한 줄을. 나는 또 하나를 또 분해해가지고 먹었지. 어우. 근데 걔가, 내 친구가 다 먹은 거야. 그리고 김밥 이거 한줄 맞아? 이러는 거야. 맛있겠다, 근데 김밥은. 그래가지고 두 줄을 더 시켰네. 그리고 남아가지고 은박지에 포장을 해서 걔가 또 뒤집어지는 또 에르메스 버킨을 들고 나왔더라고. 김밥은 이런 데 넣어야 시크한 거야. 맞아.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지. 두분다 밖에서 모르는 분들 보면 트렌인지 전혀 모르죠. 알아요, 트렌인지. 알겠죠. 키가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왜 유자가 왜 이렇게 보고 싶어? 유자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얼굴 그 성형한 게 보고 싶나 봐요. 그 유튜브 들어가서 유자 얼굴 있는데 보세요. 되게 차갑다, 너. 저요? 둘이 친해지길 바래. 유자랑요? 저 유자랑 친해? 유자랑 같이 성형 나갔는데 뭐라고? 유자랑 같이 서울 가가지고 그 아, 임박했었는데 그랬어? 유자랑 친해? 근데 저요? 제가 좀 티인가요? 저 요새 티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유자 언니, 미도 언니급으로 이뻐졌던데. 각자만의 개성들이 있죠. 이쁘긴 이뻐요, 진짜. 그래, 맞아요. 인형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인형 같아요, 진짜. 유자님 미스 인터내셔널 각인가요? 거긴 얼굴만 이쁘면 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끼가 있어야 돼요. 유자는 제일 중요한 끼가 없다. 유자 끼 많던데, 언니? 어떤 끼? 진짜 드레스 심사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끼 있어? 아, 그건 없죠. 그건 없죠. 걘 이러고 나올 거 아니야. 너는 저기 나갈 생각 없니? 그 저쪽이요? 저 끼가 없어요. 살을 쫙 빼야죠. 살쫙 빼면 끼가 나와? 아니, 그건 아니죠. 끼도 없어요. 근데 너는 라이브가 되잖아. 라이브 되죠. 그런 것도 탤런트지. 아라님은 남자 같아서 상상이 안 돼. 완전 여자 같아, 목소리도.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맞아요. 우리 가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저기 면접 보고 왔거든요. 아, 방금 면접 보러 아, 갔어요. 다른 애가 보고 있는데 내가 잠깐 나도 봐달라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요? 아니, 어깨가 너무 좁아서 깜짝 놀랐어. 근데 지금 들어오는 멤버들 전부 다 어깨가 다 좁아요. 아니, 얘는 더 작아. 이런 어깨야. 근데 사실 오태는 안 나는 어깨인데. 오퍼스에서 미스 인터넷 퀸에 나갈 인물 있다면 누가 있나? 나이에 상관없어. 랑현이 나가야죠. 나이를 상관없어. 내가 왜 나가? 나이 불문하면. 노! 저는 만약에 나이 상관없다면 주주 언니, 미도 언니. 그렇지. 시원시원하잖아요. 하이. 아니, 아니. 아, 하, 하은이. 아, 하. 려원이. 려원이도 퀸상이지. 맞죠. 퀸 상이죠. 단추가 살려달라. 아, 우선 풀면은 근데 혹시나 어깨 볼까 봤을 때. 괜찮아. 총알 발사되는 거 아니지? 아우, 너! 정 떨어지게 하려는 건 많죠. 아니,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아, 정 떨어지게 할 모먼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성한테 너무 매너 없어도 짜증나더라고. 그런 애를 만난 적이 있어. 예를 들면 짐 같은 거 들어줄 수도 있잖아. 맞죠? 쇼핑 바리바리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대. 아이스크림 샀어. 난안 먹어.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서 내가 들고 있는 쇼핑백에 넣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얘, 내가 너 짐꾼이야? 미쳤어? 더 무거우라고 여기다 넣은 거야? 이런 거정 떨어지죠. 맞잖아. 그런 애들도 있어. 센스도 없고, 그 매너도 없고, 진짜 최악이지, 최악. 너는 그런 경우 있어? 없어요, 전 짐을 다 들어주던데. 정 떨어지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맞아. 전 J라 가지고. 약속 시간 늦는 거 싫어해요. 식당 가서 직원분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팁 주진 못할 망정 난 너무 싫어. 그런 그러니까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자기 위에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건 너무 삐삐지. 아웃이지.
전 애인이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반말해서 발언이 났어. 어떻게 반말을 해? 정이 가, 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사님 물어보면은. 뭐, 압구정. 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 강남, 저기 앞에 세워줘. 설마. 그렇게 못 배웠을까? 어, 앞에 세워. 이런 인간들도 있어. 어, 진짜요? 진짜 못 배웠다. 앞에 세워가 말이야, 얘 듣거나 세워. 미쳤어? 그니까.